2004년도에 나온 캐논의 후기형 컴팩트 줌 카메라 오토보이 N150의 사용법 잠깐 알려드릴게요. 네, 이 카메라는 배터리가 CR2 하나가 들어가고요. 여기 CR2 이쪽으로 넣는 거고, 이쪽에 온오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네, 작동을 하고, 이게 이제 줌 모델, 줌 버튼, 줌인, 줌아웃. 이게 셔터가 되겠죠? 셔터를 누르면 이쪽에 이제 초점 잡는 초점등이 켜지면서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름을 이렇게 하면 필름실이 열려요. 그래서 필름은 윗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위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넣어주신 다음에, 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필름을 살짝 뺏어요. 여기 이렇게 빨간 부분 보이는 데까지 이런 식으로 밀어넣고 닫아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이 떠요. 그럼 첫 장이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작동도 빠르고 후기형 카메라라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보통 이제 뮤 시리즈들이 사이즈가 작다고 유명한데, 뮤보다 훨씬 작아요. 이게 이제 뮤줌 카메라인데, 뮤 줌보도 당시에는 굉장히 작았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여튼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세 개가 있는데, 기본 세팅은 오토 플래시예요. 어두운 데서는 알아서 터지고 밝은 데서 터지지 않는 오토 플래시고, 자동 플래시. 그다음 하나 눌러주면 정목, 그러니까 눈이 빨갛게 되지 않는 거. 한번더 눌러주면 플래시가 항상 켜지는 플래시 강제. 그다음에 강제일 때눈 빨갛게 안 되는 거. 그다음에 플래시 금지. 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한번더 눌러주면 역광 보정, 한 1.5 스탑 역광 보정되고, 한번더 눌러주면 마이너스 1.5 스탑. 이거는 이제 너무 밝은 데서는 마이너스로 찍고 어두운 데서는 플러스로 찍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모드 버튼이 있는데, 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 다섯 가지 베스트 샷 모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움직이는 피사체, 한번더 누르면 야간 촬영, 그다음에 인물 촬영, 포트레이 촬영, 그다음에 접사. 접사는 한 50cm까지, 네, 이 렌즈에서 피사체까지 거리가 50cm까지 접사 모드가 되고요. 이 리얼타임 슈팅 모드인데, 이거는 이제 반셔터를 잘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 배터리 소모가 심하다. 네, 이렇게 누르면 반셔터를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네, 그래서 초점을 잡아주고 이렇게 찍는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셀프 타이머인데, 하나 누르면, 하나 누르고 셔터를 눌러주면 이게 깜빡이면서 10초 후에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네, 하나 더 눌러주면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그 날짜는 맞춰놨어요. 18년 12월 10일. 이 날짜 같은 경우는 끈 상태에서 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데이트 버튼을 누르고 이 위에 걸 눌러주면, 네, 이 위에 그 줌인 버튼을 눌러주면 데이터백에 그 찍히는 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꺼진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시간이 찍히게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얘를 눌러서 확인하시는 거고, 이걸 눌러주면 이제 정보가 뜨겠죠. 지금 배터리 상태, 그다음 필름이 들어있고, 지금 세 장치 찍었다. 네, 이런 걸 알려주고. 그래서 기본은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필름을 넣으시고 일이 꼭 떠야 돼요. 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셔터를 눌러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니까 필름이 다 찍히면 자동으로 되감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 36, 37 이때쯤 이제 되감기가 되면서 필름이 다 감기면 필름실을 열어서 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내가 촬영하다가 필름을 스캔 현상 하고 싶어가지고 강제로 필름을 감게 할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뒷면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들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손톱끝이나 뾰족한 걸로 눌러주시면 강제로 되감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잘 안 들리네.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강제로 대각기가 되면서 소리가 끝나고 이 아이콘이 깜빡일 때 필름실을 열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맡겨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고 작고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후기형 캐논의 컴팩트 카메라입니다.